변함없이 따뜻한 와! 와! 맞췄다! 님들 안녕하세요. 일단 마이룸에서는 많이 뽑아봤으니까 대기실 한 개를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에라이 18번째! 잠깐만, 플레이타임도 있어. 플레이타임 다 받았네. 사실 방송 끄고 받아서 까봤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플레이타임 남은 걸로 받아가지고 까봤는데 그것조차 26번, 28번 이거 나왔어요. 이런 28번 충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00개를 사봅시다. 자, 첫 번째는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 나올 리가 없지. 나오면 내가 이때까지 이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겠나. 에라이씨 또 28번 나오네. 이게 씨 개자스. 다음 방제 히페리온 3차전 다다음 방제 히페리온 4차전 여기서 끝내자고. 2차에서 끝내자고. 2차에서 회식할 때 님들 자, 님들이 그냥 1개 신입사원이라고 쳐요. 또 28번 나오네. 회식을 하러 갔어 하더라도 2차까지만 하는 게 낫지. 그 이상 3차 4차까지 가가지고 노래방 가고 술 먹고 하면 좋아요? 그 당연히 안 좋지. 그럼 2차까지만, 그 2차에서 끝내면 되지. 바로 뭐 또 그 뒤를 간다카노. 참 여러분들, 640원이면 옛날에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 마치고 저기 밑에 내려가가지고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컵 사먹는 돈이 짜증나. 몇 개나 처먹으시고 있어 지금. 와, 지금 일단 그거 말하면서 깐 개수만 해도 그 돈으로 슬러시 제일 큰 거 하나랑 자 순대랑 떡볶이 튀김 와 그런 것까지 다 사먹었겠다. 와, 나는 그러면서 레시피 처먹고 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 나와주라! 씨발! 내 64,000. 이거 마구니가 꼈나 진짜로? 진짜로 마구니가 꼈나? 자, 띠띠띠띠띠띠 충전 완료. 으유 18. 형 지금까지 총 얼마 썼어? 나 700개면은 이 돈으로 그냥 명품 하나나 살걸. 저기 백화점 가서 그냥 명품 하나나 살걸. 아 진짜 이 새끼 내가 뽑고 만다. 내가 시계 팔아서라도 진짜 산다 이거. 28 저 새끼 저 으유 씨. 아니 내가 왜 타오를 그린지 알아요? 이 새끼 이거 코인에 타오 그려져 있잖아. 야 빡구나 먹어 이 개다스가. 아 개빡치네. 와 진짜 세계 최강이다. 도대체 오늘 어디다 전부 쓰고 오신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환장한다 환장해. 그러게 말이에요. 다 썼네요 벌써. 이런 쉐보랄. 근데 이건 또 그 와중에 1600개를 썼는데 그 1600개 중에 기간제 7일짜리도 하나 안 주네. 하 마산에 있는 카페 형이라도 다 데리고 올까? 야! 쉐르마 그 내 옛날에 다니던 PC방에 다니던 우리 형님들 다 어디 갔노? 형님들 집합시켜갖고 바로 넥슨 판교에 지금 같이 쳐들어가야겠다. 와 와 형님들아 강목 챙기라. 이거 무작은노? 응? 이거 저희 선물함이요? 잘 탈게요. 네 잘 탈게요. 자 여러분들, 솔리드X 시청자가 선물해주신 솔리드X를 리뷰를 안 할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만큼 지른 거 100개 더 질러보자. 질렀다. 가자 100개.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 17번 37번 47번 저 새끼들 저거 진짜. 야 내가 27번 님 매일매일 기다린다. 제발. 야 이렇게 기다린다고 소리치잖아. 나와 나오라고. 카트 버리고 캐테론으로 갈아탄다. 그럴 순 없다. 와 뭐야 이래도 안 뽑히면 어쩌노. 진짜 이젠 나와야 된다. 야 이 정도면 나와야 돼. 와! 와! 맞췄다!
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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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드디어 제가 히페리온을 뽑았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몇 개냐게 1800개 만에 뽑은 히페리온 바로 리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디어 다시 한번 이 차의 능력치를 살펴보자면 드리프트 1053, 가속력 1052, 코너링 1053, 부스터 시간 1053입니다. 지금 파라곤이요 제가 제 아이디 중에 제일 좋은 걸 파갔는데도 1020, 1015, 1040, 1030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1053, 뭐 1020, 와 그냥 다 1050이 넘어요. 그냥 파라곤 얘는 저 밥실 때 끄지라이 개자스가 탁 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일단 외관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외관은 잘 모르겠고 능력치가 좀 됩니다. 바로 히페리온을 타고 감속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망하기 싫어서 제가 직접 측정하기 전까지 카트 성능을 하나도 안 봤어요. 자, 첫 코너 333 330 아 300이란다 130 아, 130. 아, 잠깐만. 저 130. 와, 아니네. 130. 예. 네. 와, 뭐 감속은 나쁘지 않네요. 안정성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들어갑니다. 야, 뭐 땅에 그냥 딱 달라붙어 가고요. 그냥 거의 뭐 그냥 땅이랑 목공풀 붙여 놓은 것 같네요. 와. 차빈공에서 한번 더 해 볼게요. 야, 개 편하네. 미쳤네, 이거 그냥. 그리고 일단 그냥 평지에서 주행 자체가 지금 그냥 땅이랑 내가 하나가 된 기분이야 그냥. 와, 그냥 땅에 완전 딱 달라붙어 갑니다. 이거 겨우지네요. 그 다음 톡톡이. 자, 톡톡이 이 새끼는 어디까지 올라간지 한번 봅시다. 아, 진짜 얼마짜리 히페리온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원해주셨던 분들이 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네. 진짜 전설이다. 이 카트바디가 실화냐? 그 찐따갔던 아르테미스가 맞나? 이게 엑스엔진으로 바로 나와버렸네. 와, 진짜 세계관 최강자의 카트다. 와,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네. 자, 톡톡이 속도를 바로 측정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와, 그냥 살짝 했는데 320까지 올라가서 방금. 아, 이게 원래 그리고 드리프트 수치가 높으면 톡톡이가 하기 어려워요. 와! 333! 333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리오에서 한 번 더 접지력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다! 호잇! 아니, 뭐 예상했듯이 그냥 땅에 딱 달라붙어 가고요. 그냥 말이 필요 없네요. 와. 자, 고로! 바로 멀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구도 개빠른 것 같은데? 약간 생긴 건 아르테미스긴 한데 이번 리뷰는 미응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섞여진 리뷰네요. 정말 화려한 조명이 히페리온을 감싸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히페리온 부스터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 640원씩 날렸던 그게 그 지금 뇌리에 계속 스쳐 지나가면서 주행이 되거든요. 아, 일단 주행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땅에 계속 붙어가니까 그냥 타기 자체가 너무 쉬워요. 진짜 타기 자체가 너무 편하다. 저도 사실 며칠 동안 지금 카트를 잘 안 해가지고 사실 손이 지금 고자된 상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행이 굉장히 잘 돼요. 사실 이 히페리온 뽕이 지금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네요. 자, 가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행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됩니다. 엄청 안정적이게. 와, 히페리온으로 이 월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순부 가속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순간 부스터 가속력도 아 봐야겠다. 구미를 선언해서 받고 얘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와 가속력 봐. 아 라인이 자 그냥 대충 했어? 와 와 진짜 와 3초 만에 59초 나오네 이거. 와 59초가 바로 나와버리네. 일단 여기서 더 이상을 해버리면 바로 리뷰 컨텐츠가 타임어택 컨텐츠로 이동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머지 남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뭐냐, 순간 부스터. 순간 부스터를 탁탁탁 쳤을 때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넥슨의 검은수 문호준 박인수 승리자 유현명. 자, 연타를 계속 쳤을 때는 한 230에서 240 정도가 나오는데 고속연타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고속연타를 쳤을 때 올라가는 가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봐야 될 거, 직진속도. 직진속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 아 나는 왜 계속 이거 할 때 이불풍선을 처박냐고 이거. 아 잠깐만 컷. 자 가자 으에! 아 됐어. 오 이번엔 이틈만에. 자 가자 302. 자 혹시 AI 해주실 분 계신가요? 실수 안하고 한번 팀전으로 고가를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빡주는 모습. 아! 아, 박았는데 47초. 실화냐? 근데 다른 카트하고 진짜 드립 각도가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멘티스처럼 좀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이랑 그리고 감속이 안 좋기 때문에 파라곤이랑은 완전 다른 주행을 해야 돼가지고. 야! 저기가 특히 어렵네요. 자 이렇게 두 번 받고 개 병신같이 그냥 달렸는데도 34.2. 어 뭐야? 어 이게 되게 빠르네. 진짜 빠른 편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빠른 편에 속하는 건데 하나 더 달려보겠습니다. 님프 한번 달려볼게요. 님프. 아 이 생각보다 드립이 되게 잘 끊긴다. 자 일단 초반은 좀 일단 개떡같이 달리고 있다. 아 나 아 접지력 진짜 좋다. 부스터 길이가 근데 굉장히 길어요. 와 저 마지막 구간에 차들이 막 떠가지고 멀티에서 리그 연습할 때 막 저기서 사고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냥 딱 달라붙어가네. 자, 가자. 1분 몇 초가 남았어? 따! 와, 주행 개 깔끔해. 아, 그냥 내 주행이 깔끔한 게 아니라 그냥 차 자체가 주행이 너무 잘 된다. 저만 실수 안 하면 굉장히 좋은 차가 되겠군요. 자, 스카이라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진짜 적응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한번 주행이 제가 주행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호잇! 가자 가자! 와, 부스터 길이 개 길어 진짜. 자, 마지막은 뒤로 들어가는 똥꼬쇼! 바다로 들어가기. 네. 자,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해봤는데요. 자,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유니크 파츠가 전부 다 박혀서 나온 이 히페리온, 시청자분들과 저의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100만원이 넘는 히페리온을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감소각 쓰레기인거? 아,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유니크인걸로만 해도 유니크합니다.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 안정감 조지고요, 톡톡이 속도 개빠르고요, 일단 주행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너무 무리해서 사지는 마시고요, 흑우짓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제 아이디로 히페리온을 타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뽑은 거니까 앞으로도 히페리온 가지고 좀 컨텐츠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도망갈게요. 아,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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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